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골진의 통쾌한 승리 골통쇼! 어서 오세요. 어서 다 같이 소리 질러. 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43회. 야,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와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희 꼴통쇼. 네. 시작할 때 꿈꿨던 모습을 오늘 드디어 또 저희가 이뤄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143회 네. 여전히 또 열심히 또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딱 아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오종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아니, 저 늦었어요 이제. 네. 박자 좀 맞추세요. 네, 연습 좀 하고 오세요. 네. 지금 정종철이라 그런 거 아니죠? 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욕 테라피스트, 소양인 소우민, 태양인 태우민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욕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총광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석, 이영석, 와우. 이영석. 와우. 와, 야, 자, 감사합니다. 오늘 관객분들 수준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전 세계 최초로 우리 관객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야, 이 자리에 대단하세요.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리액션이 네. 틀리네요. 야, 역시 네. 이런 작업을 왜 우리가 진작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기업체 그냥 돈 받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돼 가지고. 아.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아마 이런 그러니까. 표정인데 역시 이렇게 경쟁률을 뚫고 오신 분들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자, 우리 오늘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꼴통 쇼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와우. 예.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자 오늘. 143회 네. 오늘 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죠? 그러니까요. 와. 오늘 역시 오늘 사실은 단체로 예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정말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만 지금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 잘 도와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43회까지 정말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네. 우리 또 저희를 든든하게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들이죠. 주식회사 4시 33분 러쉬 콜라. 러쉬. 자, 그리고 주노, 주노 헤어에서 이렇게 저희 제작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용실 어디 다니세요? 주노 헤어. 자, 우리 이 세 개 회사 대박나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오늘 143회 오늘 마스터는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대단한 문제. 여러분 나이키 길거리 농구대회 아세요? 와 길거리 농구대회를 만드시고 나이키를 지금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드신 한국의 최고의 스포츠 마케팅의 최고입니다. 선구자 선구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의 또 그 닉네임이 네. 드림 캐터. 어떤 뜻이죠? 드림 플러스 마케터. 아 플러스가 조금 없어 보였나요? 아 드림 플러스 투 플러스 마케터 그래서 드림 캐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꿈꾸는 마케터 우리 김도균 마스터 여러분 큰 박수로 모여주세요.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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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출연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속았네. 아니, 출연료 3다수. 예. 네.
사실은요 저희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3년 반째 지금 저희 돈 써가면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가 많은 돈을 저희 개인 사비를 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하냐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네. 그때 유행했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 멈추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이 유행할 때 네. 저희가 얘기했죠.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된다. 아픈데 청춘 아니다. 그리고 멈추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스님만 가능하다. 네. 우리 멈추며 죽는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시니까 분위기 어떠세요? 어떠세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네. 이 분위기를 계속 이해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지만 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출연료 여기서부터 편집을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출연료가 없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네. 갑자기 의자를. 저희 김덕윤 마스터께 일단 좀 어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분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에 있고요. 그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저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과 또 그런 정열을 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네. 우리 두 분 보니까 부럽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스포츠 마케터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체육을 전공해서 운동한 예. 친구들은 운동만 하고 가르치는 것만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들어간 회사가 나이키라는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업무가 판촉이었습니다. 판촉. 그래서 나이키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쪽이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네. 또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인 수준이 안 돼서 스포츠를 통해서 마케팅들을 많이 안 했는데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다양하게 돈을 벌거나 또 기업들이 스포츠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영감을 많이 얻고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원래 스포츠 원래 운동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는 이제 축구했고요. 중학교 때는 육상 허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럭비 했고요. 대학교 때는 태권도를 했는데 아니 왜 예. 한 가지만 축구 제대로 한 게 없으세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 왜 특정적으로 잘하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그러니까 그렇게 전전긍긍했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책을 쓰라면 평범함이 무기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회사에는 이제 축구 담당이 있고 농구 담당이 있는데 축구 담당은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농구 담당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들어오면 부장이 되건 이사가 될 때까지 축구하고 농구 담당밖에 못해요. 근데 저는 잘하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엄청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기가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특기가 없기 때문에 특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좀 명심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아니 축구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만두게 되셨어요? 축구를 사실 제가 100m가 12초 4인데요. 네. 우사인 볼트가 9초 58입니다. 저하고 2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저하고 연봉이 1900억 대 100억 1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네.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2초를 줄이는 경쟁이 아니라 0.001초를 줄이는 맞아. 경쟁에서 얘기하만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포츠에서의 경쟁 또 가장 최고의 경쟁은 큰 경쟁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작은 거에 우리가 충실할 때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통들은 큰 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진짜 골통이 될 수가 있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도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네. 너무 멋있지만 네. 과거도 멋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과거 비포 애프터가 참 변화가 있는 사람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산적이었어요. 마운틴 캡틴이라고. 굉장히 네. 제가 중동고등학교 나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중동 나온 분 계십니까? 제가 중동 나오면 무조건 A상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노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논다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논 건 아닌데 정의에 불타는 그런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역시 운동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에 뒤늦게 뛰어든 것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아 살아남아야겠다. 경쟁해야겠다. 왜냐면 외국인의 살 다녔는데 제가 영어를 저희 책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라는 과목이 1학년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회사를 들어가니까 전부 다 윗사람들이 영어인데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키에 7년 동안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한 단어만 예, 한 단어로도 7년을 버텼던 그렇죠, 그 영어 그 단어 Just do it 아니에요? 어? 나이키 그거 구워 있잖아요. 예, 그 단어가 음흠 요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그거 하나면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예, 중요한 것은 영어가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바디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이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좀 영어 공부도 좀 해서 이제는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를 조금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그때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고 그렇죠. 어떤 마음에 뒤늦게도 시작하신 거예요? 우선은 그 저희들 회사가 다행히 그 8-5였습니다.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고 예. 또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네. 5시가 넘으면 영어 선생님이 회사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좀 받았고 예. 그다음에 윗분이 항상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뭐 못해도 콩글리시로 이렇게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예. 그게 굉장히 좀 경쟁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하는 사람들은 보통 몸을 많이 쓰는데 예. 그래도 남과 다른 잘은 못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많은 외국 가서 이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고 또 외국에는 이벤트를 또 한국에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스포츠 마케터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상당히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에 새로운 어떤 선진화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국에 가져오려면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부딪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딪혀서 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부딪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딪히는 분들이지만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아직도 도전하지 못하고 부딪히지 못하는데 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저기 있는 대로 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맞습니다. 네. 뭐 모든 해답이 다 여기 글자에 있다는 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도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요한 단어 다섯 가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 지금 다 긴급 질문이기 때문에. 네.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예. 나이키. 왜냐하면, 나이키. 예, 그렇죠. 나이키. 첫 번째가 나이키. 아디다스 말고 그다음에 나이키. 예, 두 번째는 나이키와 친구인 나이트. 나이트. 왜냐하면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이트 클럽을 젊은 시절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터는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키와 나이트는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오. 예. 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상당히 그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 왜 그러냐면 마케팅은 공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설득하려 해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마케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공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왜 그러냐면 결국 마케팅은 사랑 싸움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네. 사랑을 뺏어오는 거고 또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받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가족이죠. 가족. 예, 그래서 굉장히 가족이란 단어는 굉장히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네. 눈물이 나올 정도의 단어인데 결국 우리가 살면서 그런 가정이라는 그런 기반 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이라는 단어가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이 단어를 여쭤본 건 사실 네.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음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에게 가족이란 뭐예요? 결혼하기 전과 이제 결혼을 해서 가족이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거를 저는 그 언더스탠드. 네. 그러니까 언더라는 건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 그래서 결국 네.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저도 이제 아이가
몇 명 같이 보입니까? 저희 아이가 네 명인데요. 네, 아이가 네 명이세요. 네, 아들 둘, 딸 둘인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갔고 그리고 군대 하고 있고 둘째가 이제 다음 달에 군대를 가는데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조금 살아가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이 단어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누나가 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보내줘가지고 제가 이해. 평생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아이들하고 그렇죠. 전 세계 여행도 네네. 다니시고 그런 예 좀 좀 알려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애가 넷인데요. 애 네. 넷 데리고 한 뭐 한 3주 정도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두 살, 세 살 때도 다녔고요. 또 지금도 역시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제 하는 일이 이제 마케팅 업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보는데 그런데 학자이고 현장의 전문가다 보니까 항상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 이왕 가는 거 그러니까. 방 하나 나오는 거 그래서 가족들 데려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뭐 아이들이 뭐 달라진다든지 아이들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을 잘 못하고요.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함께 나눴던 그러한 공감 그 속에서 함께 고생했던 왜냐하면 여행이 상당히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행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여행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서 또 갔을 때는 옛날에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장소에서 찍어주면서 야 여기가 니들이 왔던 곳이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나 가족이 가진 그런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하게 된 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계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대학 다닐 때 예. 마지막 시간에 교수님이 그 가족 사진을 한 장 보이면서 자기가 미국을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여행하던 그러한 네. 어떤 목표 그 자기의 그 옛 과거를 설명을 했을 때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아 나도 나중에 돈 벌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저렇게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제 명함에도 그런 드림캐터라고 제가 쓰고 있는데 예. 그런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꿈이라는 것은 먼저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런 여행을 하는 것도 네. 어떻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랑 여행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은 예. 두 분이 여행을 참 많이 하셨어요. 두 분 예. 안 데리고 다니시고. 네네. 저희는 안 데리고 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제가 외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좀 회사가 좀 좋아서 출장이 끝나고 나면 예. 그렇게 휴가를 좀 내줘요. 외국 직원하고 같이 여행을 다녔는데. 근데 그 직원들은 저희처럼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노을 밑에 앉아서 두 시간 동안 책 읽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네. 아름다운 노을 밑에서 책 잘 안 읽지만 좀 책도 읽고 그런 모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을 저희 동료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좋은 그러한 친구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어떤 꿈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게 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붕어도 어항에 넣으면 아무리 성장해도 50cm를 이상을 크지 못한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삶의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타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생과 그 사고에 살거든요. 여러분 사실 여기 오신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벌써 맞아요. 전 세계를 다 다닌 거와 똑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아, 나 이제 여행 가야 되는구나. 가족끼리 네. 여행 가야겠다. 벌써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 이 집에 입양돼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실 네. 수 있잖아요. 있는 집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 벌 필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집으로 입양되면 어떻게 다섯째를 키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은 좋아하고 아이들은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던가요? 그 네 명의 아이를 관찰했잖아요, 우리는. 우선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컸을 때 이제 큰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 방학 기간에 제가 이제 네. 아빠가 비행기 티켓을 사줄 테니까 너 한번 유럽을 여행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혼자서 여행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하면 갭 이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렇죠. 또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자식을 키울 때 대학에 가면은 네. 대학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보내거나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봉사를 보내서 네. 사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그 선진국의 교육 문화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이제 그런 문화가 그렇죠. 없고 또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 네. 오히려 준비하지 않은 채 유학을 갔다가 굉장히 큰 두려움 또 미국이나 네. 외국 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언어에 대한 큰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오는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네. 언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네. 또 문화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젖어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선진 문화나 글로벌에서 성공을 하려면 결국 언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그런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어를 배울 때 언어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제스처 행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이나 영어권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표정으로 다 벌써 다 표현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표정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 언어만 공부해서 사실 그게 의미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다르게 하라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목소리와 우리나라 네. 말할 때 목소리와 외국어 할 때 목소리가 네. 달라요. 특히 일본 말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게 아니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네. 해야지 해야지 몸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언어만.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끼리 사랑해. 나 너 좋다. 행복하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이렇게 표현만 해도 맞아.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까 우리 공감 어때요? 공감. 아니, just do it부터 한번. 오케이, 그럼 나는 just do it. 네. 나이키 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나이키는 정말 제가 네. 인생에서 네. 가장 너한테 좋은 기회가 뭐였냐라면 나이키에 들어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더 좋은 기회가 뭐였냐라면 나이키 나온 것.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고 나온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떤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면 물론 제가 지금 나이키 있으면 뭐 네. 부장이건 이사가 됐겠죠. 그런데 나이키를 떠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자, 일단은 그러면 네. 와 지금 나이키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네. 많은 변화가 있었던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자 나이키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네. 잠시 후 2부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여기까지 다 들었는데 그럼요. 또 2부 안 들으면 아니, 너무 아쉽죠? 하나도 안 들은 네. 거야. 그냥 2부는 가족 그냥 여행만 다닌 그럼요, 거야. 그럼요. 돈만 썼지 애들은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오종철 이 집에 입양됐고 막 이런 거밖에 네. 끝나는 거야. 네. 자 잠시 후 2부에 나이키에서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